13세기부터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드나들던 무역 항로였는데요. 15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의 개척자들은 금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도 항로 개척에 나섰던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동부 해안을 항해하던 그는 1498년 이곳 말린디에 도착했는데요. 그 역사적인 첫발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포르투갈의 대탐험가인 바스코 다가마가 1498년에 이곳 말린디에 도착해서 세운 표주석입니다. 바닷길 개척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무척 흥미로운 사실은 바스코 다가마보다도 84년 앞선 1414년에 중국 명나라의 정화가 300척의 배와 2만 8천 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끌고 바로 이곳 말린디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의 개척자들이 앞다투어 상륙했던 땅 말린디는 오랜 세월 아프리카의 관문 역할을 했는데요. 바닷길 개척의 발판이 되었던 말린디. 포르투갈 탐험대는 이곳에서 만난 아랍 항해사 덕분에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금과 상아 그리고 노예 교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말린디. 거침없는 외침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을 고집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륙의 사람들과 생김새와 문화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말린디의 토착 원주민인 기리야마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바리제누 만보. 마을 입구에서 여인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뭐 지금 수확한 옥수수를 그 나달을 떼내고 있어요. 말린 옥수수의 나달을 털어 가루를 낸 뒤 우리네 백설기와 비슷한 우갈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과히비오, 퉁게 뺀다, 굶 템벨레야. 오나자 쿠니 줄리샤? 요 거팔레. 킬로 아칼레. 킬로 아칼 민네 낸다 팔레, 쿨레. 카트비웨, 니포네, 니루디하프.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오지 마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원한 그늘 안에서 마침 병원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건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간 숲속.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오밤 나무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마을의 수호신인데요. 주위에 뜻모를 그림이 가득합니다. 과사바부가니 우메초람 초로후. 과사바부 우메초람 초로후. 후니 셰타니. 이메초라 마셰타니 kwa sababu michoro mbalimbali kwa sababu wale mashetani ndio ambao wanaleta magonjwa na wakibaki hapa huwa magonjwa yule mgonjwa hakuna.
소라 껍질 속에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이 봉인되어 있다는데요. 마침 목이 아픈 여인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알라프 미티아 미지지 나 초마 나 테가 하파 에이 악령을 쫓는 의식과 함께 실제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오메 오미 아피 셈 셈가니 아밀리 이나 구미자 어 하파 예 목이 너무 너무 아파서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네요. 주술사가 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외웁니다. 석류처럼 붉은 옥수수알을 통해 점괘를 보는데요. 우리 내 무속 신앙에서 엽전이나 쌀로 점을 치던 의식과 비슷합니다. 간절히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여인이 주술사의 지시대로 경건하게 의식을 치릅니다. 저도 주문에 걸린 듯 호기심이 점점 커졌는데요. 그저 주술적인 의식만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약초 우린 물을 온몸에 뿌리는데요. 몸에 열을 내리고 막힌 기운을 뚫는다는 다섯 가지 약재가 사용됩니다. 이들의 주술 행위에는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얻어진 삶의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몸의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픈 이를 위로하고 깊이 공감해주는 주술사 덕분에 여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이곳에서 주술사는 영험한 신의 대리자로 지혜로운 마을 어른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의 세력판도를 바꾼 중세시대 개척의 이야기와 원시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 역사의 도시 말린디를 떠나 남쪽으로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몬바사로 향합니다. 동아프리카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몬바사 항구.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사람들로 도시는 늘 북적댑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 몬바사에 왔을 때는 비교적 한적한 항구였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해서 도로에는 차가 아주 많네요. 케냐 제1의 항구 도시 몬바사. 도시 규모는 수도 나이로비보다 작지만 그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포르투갈과 영국까지 동아프리카의 관문을 차지하기 위해 열강의 쟁탈전이 치열했던 곳인데요. 몬바사의 상징 상아 아치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동생 마가렛 공주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몬바사의 상징인 대형 상아 아치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 대형 상아 아치는 영국 왕 조지 6세의 딸인 마가렛 공주가 1956년 이곳 몬바사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아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아는 없겠죠. 자료에 보면 이건 뭐 상아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만든 대형 상아 아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로 통하는 관문인 몬바사. 지금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몬바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휴양지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먹거리죠.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데요. 뭘 하나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구마를 닮은 굵은 작물 무호고입니다. 이게 바로 무호고라는 것인데요. 카사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간식처럼 많이 먹거든요. 삶은 무호고 하나 가격에 20실링, 우리 돈 약 240원에 맛볼 수 있는데요. 맛도 식감도 고구마와 비슷합니다. 담백한 느낌이 최고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는 카사바칩입니다. 본고장의 맛이 궁금했는데요. 카사바 뿌리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저며서 기름에 튀깁니다. 그런데 와, 손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야말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인 카사바는 아무데나 심어도 쑥쑥 자라는 효자식물인데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감자칩보다 바삭바삭해서 주전부리로 딱입니다. 야, 바로 나왔는데요. 음식은 이런 식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먹는 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예. Beautiful. 장난기 가득한 상인 덕분에 또 한 번 웃고 지나갑니다. 몸바사의 명소 해수욕장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곳인데요. 여름 휴가철 사람들로 북적대는 우리나라 해수욕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저도 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몸바사는 나이로비에 비해 지대가 낮고 해안에 위치해 있어 연중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신났는데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구덩이를 파나 싶었는데 신기한 묘기를 보여줍니다.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옆의 친구도 따라해 보는데요. 이런 파도가 원망스럽습니다. 이 친구는 물을 먹었어요. 그저 모래 장난만 쳐도 즐거운 나이죠. 와, 사람 여러 번 놀라게 하네요. 유연성이 대단합니다. 천진난만한 미소가 사랑스러운 아이들. 푸른 바다와 참 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